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일차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올해에 대해서 이렇게 태풍이 오기 전에 영상 담아봅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펼쳐놨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람이 좀 전만 해도 상당히 셌는데,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트원은 추석 연휴 전에 차를 많이 출고해야 되는데 오늘은 잠시 짬을 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사이드 어닝에 결부된 어닝 월,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어떨까 하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황제 차박 4인승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하이루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이 펼쳐진 상태가 되는데요. 우선은 어닝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어닝월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어닝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죠. 자, 어닝 을 펼치면은 피안마에서 제공되는 어닝 팩이 있는데, 어닝 팩이 얼마나냐, 어디 보자. 자르면 되니까. 자, 이게 바로 피안마에서 그 제공되는 어닝 팩인데 한 두 번 썼는데 휘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짧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어닝 지지대를 설치를 할 때 만약에 강풍에 이 지지대가 흔들려서 빠졌다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차도 손상이 가고 어닝 다 부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닝 팩, 메인 팩을 가장 강력한 걸로 박아서 이 기둥을 고정시켜 주면은 웬만한 강풍에서도 견딘다는 거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에. 예,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월을 칠 때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찍찍이가 있어 직각으로도 칠 수가 있는데, 직각으로 칠 경우에 이 정도 바람이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이드 월을 칠 때에는 바람이 분다 하면 최대한 사선으로, 각도를 최대한 사선으로 죽여서 밴드, 제공되는 밴드가 있는데 이렇게 밴드를 팩에 감아주면은, 즉 사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즉 직각으로 했을 경우에는 웬만한 바람도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하면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 태풍 올 때는 당연히 철거해야죠. 자,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꿈보다 현실. 아트원에서는 꿈보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반대쪽 사이드 월도 마찬가지 최대한 사선으로 했고요. 물론 직각으로 할 때는 이 찍찍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만은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 때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요구될 때는 직각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프론트 월이죠. 현재 프론트 월 같은 경우도 물론 직각으로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사이드, 그러니까 즉 사선, 최대한 이렇게 사선을 해주는데 창이 넓기 때문에 밴드를 한 겹으로 안 하고 두 겹으로 한 거 보이시죠? 두 겹, 이렇게 두 겹으로 짱짱하게 더 이렇게 두 겹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태풍이 올라오는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뭐 세게 불었다 멎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자, 우리가 야외 나가서 실전에서 실수 한번 하면 차도 망가지고 어닝도 다 망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메인 팩. 메인 팩, 현재 잔디밭에 콘크리트가 3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다 안 들어가는데 이거 끝까지 다 박아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 더 박아도 됩니다. 두 개 박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최대한 이 기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팩을 견고한 걸 박아주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월 쪽도 마찬가지 팩이 빠지면은 당연히 차 손상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펄렁펄렁 거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큰 팩,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아마도 팩과 그 다음에 망치 있어야 되죠. 뽑으려면 이 망치가 필요합니다. 원래 월 판매 시에는 팩과 망치가 없는데 아트원에서는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이드 어닝, 그 다음 어닝 월이 아니죠. 자,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건 뭐죠? 바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 줄 알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하이루프 1차형 어닝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가격, 그리고 기능,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실내 구성 요소 모두 취향 존중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바로 출고, 빠른 출고죠.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신동 하이루프 공장에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9인승 기준 계약 주시면은 한 달 정도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튜닝까지 해서 바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땀나네. 토요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지만 아트원에서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 24 채널 항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